아시아개발은행 ADB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름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와 많은 부분에서 가깝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나 안동댐, 인천항방 등 대규모 사회간접시설 건설공사에 자금과 기술을 지원했고요. 1988년 무역수지 흑자로 수혜국에서 원조국으로 지위가 바뀌었지만 97년 말 외환위기 당시에 IMF 패키지의 일환으로 아시아개발은행에서 37억 달러를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와도 밀접한 아시아개발은행 ADB. 어떤 일을 하는 기구인지 그 역사와 하는 일을 상세히 알아볼까요? 필리핀 마닐라에 본부를 두고 있는 아시아개발은행 ADB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개발과 빈곤 퇴치를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1966년 한국과 일본 그리고 필리핀 등 31개국이 참여해 만들어진 후 회원국이 꾸준히 증가했는데요. 현재는 역내 48개국과 미국과 독일을 포함한 역외 19개국 등 총 67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개발국의 빈곤 퇴치와 경제개발을 위한 기구라는 점은 월드뱅크와 비슷하지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룬다는 점이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 개도국들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ADB 같은 공신력 있는 금융기구가 자본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해서 각 정부에게 차관이나 아니면 원조 형태로 여러 가지 금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참여국의 출자금에 따라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일본과 미국, 그리고 중국, 인도 등에 이어 우리나라는 8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은 자금을 출자한 일본의 나타오 다케이코 총재가 2013년부터 아시아개발은행을 이끌고 있습니다. 세계화와 기술의 발전,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규제 완화 등으로 1990년대 이후 세계 곳곳에서 불평등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러자 국제기구들은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강조해왔죠. 2018년 5월 아시아개발은행 ADB 역시 포용적 발전을 위한 사람과 경제의 연결을 주제로 연차 총회를 열고 번영되고 포용적이며 강인하고 지속가능한 아시아를 만들기 위한 전략 2030을 이사회에서 채택했습니다. 지속가능한 아시아를 만들기 위한 ADB의 미래지향적인 움직임에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중에도 계실 텐데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시아개발은행 ADB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닐라에 있는 아시아개발은행 본부와 세계 각국에 위치한 지역 사무소 모두 통틀어 3천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시아개발은행에 들어갈 수 있는 채용 방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영 프로페셔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32세 이하의 회원국민을 대상으로 개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진행,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마치 일반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미드커리어 프로그램인데 실무 역량을 가진 지원자가 경력직으로 채용되는 방법이죠. 그리고 회원국의 정부기관에서 파견되어 나오는 경우와 마지막으로 회원 국민들 가운데 석사나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턴십 과정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수시 공채를 통한 아시아 개발은행 입사 절차를 살펴볼까요? 먼저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공석 공고를 보고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인재관리팀에서 1차로 거른 명단을 채용을 원하는 부서에 넘기면 3명의 패널이 참석한 인터뷰로 최종 명단에 오를 사람들을 선발하죠. 마지막 최종 명단에 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마닐라 본부에서 최종 면접을 하게 됩니다. 아시아개발은행에서는 전문 분야의 능력을 제일 우선으로 하고 개발 업무에 대한 신념과 열정을 가진 인재를 원하고 있는데요.
물론 말하기와 쓰기에 있어서 영어로 업무 수행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문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남들과 협력해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인재, 그리고 또 저희 은행에 처음에 입사를 하게 되면 전문가로 입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또 저희 은행의 좋은 점이 그 본인의 그동안에 쌓은 경력과 또 은행 안에서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부서로 옮겨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분야를 약간씩 옮겨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직원들이 그 새로운 분야를 배우고 또 개척해 나가는 걸 굉장히 또 장려하시고 또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 새로운 곳을 배울 만큼 이렇게 열려 있는가,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아시아개발은행 ADB의 취재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ADB에 취업하기를 원한다면 일단 홈페이지와 먼저 친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기구는 공석이 생기면 채용 공고를 내는 수시 채용이 일반적이고 ADB 역시 그렇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는 국제기구의 홈페이지를 수시로 드나들면서 공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제기구들이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ADB의 대표적인 소셜미디어들을 모두 등록해둔다면 좋은 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또 청년들의 국제기구 진출을 위해 우리 정부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ADB와 같은 국제금융기구에 JPO를 파견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ADB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배들을 만나봐야 할 텐데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빈곤을 구제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힘쓰는 전문가들, 그 중에서 ADB에 들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관련된 전문 경력을 쌓았던 한국인 직원 송기순 씨를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에서 사회부문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송기순 씨. 예, 저는 현재 아시아개발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기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남아시아국의 인간사회개발부에서 일하고 있고요. 저희 현재 직함은 사회부문 전문가입니다. 전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남아시아 국가들, 그러니까 뭐 인도,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 부탄, 몰디브 이런 여섯 나라가 있거든요. 저희 국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나라들이, 거기에서 저희는 그 인간사회 개발 부분이라고 해서 Human Social Development이라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 주로 하는 프로젝트들은 교육이나 보건, 그 다음에 사회안전망 이런 거에 관련된 프로젝트나 아니면 그 기술 원조를 하고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의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송기순 씨. 그러면 기순 씨는 어떤 계기로 아시아개발은행에 들어오게 된 걸까요? 대학을 졸업하고 일반 회사를 다니다가 국제통상학과 대학원에 들어간 송기순 씨. 자연스럽게 개발도상국이 처한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그 후 UN산업개발기구에서 인턴 활동을 하며 국제기구에 대한 꿈을 구체적으로 꾸게 됐습니다.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 개발도상국 문제에 대한 논문을 쓰며 현지 경험을 쌓았던 기순 씨는 학위 취득이 끝날 무렵 여러 국제기구에 도전을 했죠. 하지만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기순 씨는 절대 좌절하지 않았고 UN 볼런티어 프로그램에 지원해서 다시 도전을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UN 개발계획의 계약직으로 4년을 일한 이후 ADB의 재도전, 결국 꿈을 이루게 됐답니다. 제가 ADB에 처음 와가지고 했던 프로젝트가 통가라는 남태평양에 있는 아주 작은 섬나라에 해저 광 케이블을 설치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해저 광 케이블이 설치가 된 이후에는 인터넷 가격도 싸지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뭐 관광업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인터넷을 사용해서 더 활발하게 사업을 벌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해외에 사는 뭐 친척 친지들하고도 원활한 교류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원격 의료라든가 아니면 뭐 온라인 에듀케이션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들도 가능하게 됐죠. 원하던 꿈을 이룬 송기순 씨. 그런 만큼 일하는 하루하루가 기쁨이었다는데요. 하지만 그런 송기순 씨도 힘든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저 사람 왜 일이 이렇게 진행이 안 되지?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다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고 상대방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상대방의 사정을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나의 사정도 있으니 좀 이렇게 조율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걸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전공이 영문학이었지만 현장에서 부딪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는데요. 그래도 그동안의 경험으로 터득한 게 있답니다. 근데 사실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 전문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소통이 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영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막 하는데 알맹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희 같은 직종에서는 사실 업무의 내용을 잘 알고 그다음에 자기의 전문 지식하고 해가지고 이걸 얼마나 설득력 있게 상대방에게 얘기할 수 있는가 이 능력이 더 중요하지 뭐 미사여구를 쓴다던가 뭐 이렇게 막 유창하게 영어를 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시아 개발은행에서 일한 9년 동안 송기순 씨가 느낀 점이 있다는데요. 아시아 개발은행에서는 두루두루 잘하는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한 분야를 똑부러지게 잘하는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랍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의사예요. 아니면 공중보건에 대해서 뭐 석사학위를 했어요. 공중보건 정책 같은 걸 석사학위를 하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코이카라던가 아니면 NGO 이런 데서 의료 분야의 그런 프로젝트들을 개도국에서 했어요. 그럼 그것도 경력이잖아요. 그러면 저희 같은 그 개발은행에도 의료 분야의 프로젝트를 할 사람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아직 전문 분야를 정하지 않으신 이제 청소년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이제 국제기구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분야들이 어떤 건지 봐서 전문 분야 플러스 뭐 언어, 그 다음에 그런 관련된 경험 이런 거를 쌓을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단순한 어학 연수나 고학력의 스펙만이 아니라 실무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전문성을 쌓아간 송기순 씨. 이렇게 아시아개발은행 ADB에서는 단순히 경제학을 공부하고 MBA 자격증이 있는 지원자보다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개선 작업을 경험해본 사람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학벌이 좋아도 자기만의 고유 분야를 개척하지 않는다면 인사 담당자의 눈에 띌 수 없다는 의미일 텐데요. 이제부터 만나볼 한국인 직원 서현지 씨 역시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대한 실무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 ADB에 들어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서현지 씨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국제기구에 반드시 들어가야겠다라는 목표보다도 물론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었던 꿈이 있었지만 내가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겠다는 걸 먼저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에너지 분야에서 앞으로 계속 커리어를 개발을 하고 싶고 프라이빗 섹터에서 접근할 수 없는 국가에도 들어가서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제기구 퍼블릭 쪽으로 이제 시선을 옮기게 됐고 그곳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겠지만 현업에서 실제 현장 경험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럼 서현지 씨는 어떤 길을 거쳐 아시아 개발은행에 들어왔을까요? 어릴 적부터 재미있어 하던 전자공학을 대학 전공으로 선택한 서현지 씨. 졸업 후에 태양광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4년이 지나고 공공부문으로 옮길 계획을 갖고 대학원에서 개발정책을 공부. 그러면서 국제에너지기구 인턴십을 지원했죠. 6개월의 인턴 과정을 마치고
다시 대학원으로 돌아와 학업을 이어가던 중에 아시아 개발은행의 영 프로페셔널 프로그램에 지원,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보람이 있었던 것은 저희가 어떤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저희 회원국에 갔을 때 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다. 정말 필요한 프로젝트이고 이걸 우리가 앞으로 더 크게 해보고 싶다라는 답이 들리면 그게 가장 이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보람이 있는 것 같고요. 국제기구를 지원할 때 꼭 갖춰야 할 능력인 영어에 대해서 서현지 씨는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영어에 대해서는 혹시 저처럼 국내에서 공부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너무 언어에 대한 스트레스보다는 그 언어를 수단으로 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어떻게 그 하고자 하는 일의 가치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그쪽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고민을 하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기회를 잡고 싶으면 사실 도전을 해봐야 돼요. 저는 그 저랑 친한 뭐 친구들이나 후배들한테는 뭐 조금 모자란 것 같아도 CV를 일단 넣어야지 검토라도 할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종종 농담처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도전을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꿈 꾸는 거 좋고 준비하는 거 좋은데 자기가 준비된 걸 가지고 아 내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되어 있나를 알기 위해서라도 기회들이 있으면 찾아서 도전하는 그런 어프로치를 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럼 영 프로페셔널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어온 다른 직원들은 어떤 조언을 해줄까요? So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when you apply to an organization like ADB is to remember that it is first and foremost a place, a development organization. So realizing that people really care about the issues they're working on. So keeping that in mind and bringing out the passion that you have for the sector or the field that you work in and understanding exactly why you want to work at an organization like ADB is important before you go into the interview process. I think having a good balance in terms of like learning academic subject as well as like going abroad and actually see the people living in developing countries. So taking those two different balance will be, I think, quite important. Like people just studying may not see the ground reality, but people just going to the field may be blind to have macro views. So having a good balance between like academic understanding as well as like going into the field is, I think, quite important and the difficult part. 아시아개발은행 ADB는 국제금융기구이지만 아시아에 포커스를 둔 기구입니다. 전체 67개 회원국 가운데 48개국이 아시아 국가이며 모두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일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다른 국제기구들에 비해 아시아인의 진출이 비교적 용이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가 만난 모든 선배들은 제너럴리스트가 되기보다는 스페셜리스트가 되어라 라는 말도 잊지 않았는데요. 다방면의 지식을 갖춘 사람이 되기보다는 눈에 잡히는 경험을 갖춘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뜻일 겁니다. 경제학이나 금융학 등 추상적인 공부를 넘어서 자신만의 분야를 개발해야 한다는 의미일 텐데요. 여러분이 아시아 개발은행과 함께 아시아의 미래의 보탬이 되고 싶다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목표를 세우고 학업뿐 아니라 국제적인 실무 경험을 쌓기 위해서 노력해보세요. 아시아개발은행이 여러분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